백광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제가 오기 전에 사실 소문이 자자했어요. 네. 백광희 선생님에 대한 어떤 제주의 어떤 굉장히 뿌리 깊은 그 전설적인 역사들. 하도 전설적인 게 많아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교직을 하셨어요. 제대로 학생들을 잡았다는 전설적인 소식이 있었어요. 잡았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고 제가 어쩌면 도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네. 학교라고 하는 게 있죠. 네. 공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인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인성 이렇게 갖추다 보면 고문이 뒤따라오게끔 돼 있어요. 백강희 선생님, 이번에요. 사실 이 전시회를 딱 들어왔을 때 제 느낌은 순간 놀랐어요. 그림을 그렸다고 들었는데 이쑤시개가 잔뜩 꽂아져 있는 줄 알았어요. 예. 긁어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대상이 정해져 있을 적에 긁어내는 쪽입니다. 찍어내는 것도 있지만, 날카로운 칼로 긁어내는, 네. 긁어내서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역광으로 소나무가 이렇게 단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거기서 많이 본 느낌이 이거다 싶어서 그게 이제 세안도에 나오는 잣나무하고 소나무하고 그런 그 저기 연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첫 구상하고 첫 스케치에서 나온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우리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아, 잘 빠졌다. 와. 그런 얘기를 해요. 잘 빠졌다. 예. 네, 이렇게. 그럼 마음에 든다는 얘기죠. 너무 진짜 애정하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딱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선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요 의미는 어떤 거냐면은 지금 아까 전에 우리 촬영하기 전에 하고 싶었던 말 있잖아요. 예. 우리 성홍 MC님이랑 또 우리 홍범 PD한테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와가지고 봐야 돼요. 와서 보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 다닐 적에는 제가 이런 그림을 안 그렸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양반들이 그때의 정서하고 지금의 정서하고는 아마 틀릴 거예요. 이제 선생님이 변한 모습을 이제는 사회 나와가지고 사회 나와가지고 활동하면서 와서 봐야 돼요. 이거 돈 많이 줘야 돼요. 나름대로 아무튼 어떻든 간에 이런 기법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저 혼자 지금 이렇게 칼질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설명이 깊습니다. 서두가 굉장히 깊습니다. 예. 네. 그걸 얼마인가요, 선생님? 비싸요. 차 한 채는, 차 한 대는 더 가죠. 차도 차 나름인데. 차도 차 나름인데. 앞으로의 조금 더 그런 계획들이 있으시다면 향후로 보통요, 작가는 네. 생명이 뭐냐면 작업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많은 대화를 이루어져야 돼요. 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보면 미친놈이라고 할 정도로 바로 그런 아픔과 그러한 고통 속에 바로 이러한 작품이 태동이 안 되나 그렇게 싶어요. 그래서 작가는 오로지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길 없어요.